같은 취지의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이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이 수사 상황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보고되는 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길은 상식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길은 민정수석을 통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도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갖다가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애매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사안의 특수한 특성상 사전 보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되더라도 이미 사전 보고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전 보고라는 게 저 수사의 뭐 앞으로 진행 상황 계획이랄지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은 보고가 되지 않고 있고 사후적으로 이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미 객관화된 사항을 사항에 뭐 대해서 언론에 난 것만 보고한다는 말은 그 좀 그 믿기 힘든 얘기고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검찰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 조금 전에 지적된 것처럼 결과를 보고받겠다 중간 보고를 하지 말아라고 이 사건 특별수사팀을 처음 이렇게 출범시키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들은 검찰총장으로부터 얘기는 필요한 얘기는 다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찰총장으로서는 이 사건이 흘러가는 흐름을 갖다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갖다 했어요. 장관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해서 필요 최소 한의 범위 내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불필요한 최대한의 것은 안 받지만은 필요한 핵심적인 것은 다 챙긴다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민정수석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만일에 이것이 민정수석에게 전에 보고되지 않았다면은 대통령은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고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핵심은 뭐냐면은 민정수석에 보고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피의자인 그 민정수석을 그 자리에 둔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둔 상황에서는 보고를 안 해도 문제고 왜 보고 안 하면은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들어가니까 문제인 것이고 또 보고를 하면은 또 이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에 보고를 하는 셈이 되니까 또 문제인 것이고 이렇든 저렇든 다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민정수석이 피의자이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앉아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에게 보고를 전달해야 될 위치에 당사자가 앉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관께서 이 엄정하게 이 전체를 갖다 법무부를 갖다가 지휘하고 검찰에 대한 감독을 하는 입장이라면은 장관께서 이 사건 초기에 민정수석이 피의자로 되는 그 순간 그래서 특별수사팀이 가동되는 그 순간 장관께서 대통령에게 이 피의자인 민정수석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해임시키라고 건의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게 안 했어요? 네. 타 공직자의 거취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장관께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워터게이트 사건 아실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별검사가 임명됩니다. 당시 미국의 법과 제도는 특별검사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특별검사가 대통령의 뜻과 달리 테이프 원본까지 보좌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갖다가 표명하니까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저 특별 혹스 특별검사를 갖다가 해임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지시를 거부하니까 사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법무부 차관에게 또 명령하니까 차관도 사표 내고 말았어요.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법무부 송무국장에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 콕스 특별검사를 해임하게 이르릅니다. 그때 당시에 리처드슨 법무부 장관이 낸 사표, 그 사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의회에 특별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리처드슨과 같은 그런 법무부 장관입니다. 또 저런 콕스와 같은 특별검사입니다. 왜 장관이 그렇게 못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수사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를 해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런 보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를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왜 공수처를 도입하자, 그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느냐. 검찰이 내내 반대한데도 불구하고 바로 검찰에 부패한 검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비리를 저지르는 검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법 비리 행위를 저지르는 검사는 전체 검사 중에 극소수일 것입니다. 정말 예외적인 것이, 문제는 극소수 예외적인 이 불법 비리 권력형 그런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겼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리처스든 법무장관처럼 한 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도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검찰 내부에서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 검찰을 아낀다면 법무부 장관께서 법무부를 아끼고 검찰을 아낀다면 법무부 장관이 나서야죠. 나서서 피의자를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둔 채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수사 제대로 후배들이 하더라도 그걸 믿을 국민들이 없다. 그러니까 저 민정수석을 저 자리에 둬서는 안 된다. 본인을 위해서도 저 자리에 두지 않은 채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단 한 명의 의인도 법무부에는 없는 것입니까? 왜 검찰에는 없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지금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다양한 통로로 참모들이 지금 우병우 수석이 말이죠.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으려면은 마치 큰 부자들이 뭐 사방 심리에 발을 디뎌가지고 자기 땅 아닌 땅을 밟기 어려운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보고를 안 받아야 안 받을 수 없게 저렇게 인의 장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검찰에 있고 법무부에 있고 여기저기에 다 있습니다. 저런 상태에서 저 각각 검명되는 사람들에게 뭐 휴대폰을 갖다가 다 조사를 할 것입니까? 공식 비공식 숱한 라인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제대로 둔 채 예, 지금 그 위원님들이나 다른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수사의 어떤 공정성 내지는 수사의 영향, 뭐 영향력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점을 깊이 저희들이 통찰을 해서 수사에 영향을 주거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보고는 일체 하지 않고 있으니 그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